안녕하세요. 2019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22번째 문제 요지 추론입니다. 밑줄 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새로 나오는 최신 유형이죠. 이걸 자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함을 줄이고 완전함이란 말을 없애라. 칠판 좀더 이제 넓게 보면요. 퍼펙트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이고요. 그다음에 컴플리트는 완전한 겁니다. 원래 완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슬이거든요. 구슬? 구슬인데 여기에 하나의 흠집 하나 없는 구슬이다. 이런 말이 완벽입니다. 근데 완전은 뭐 흠이 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딱 완전하게 달라붙는 형태. 우리가 생각하는 아, 이건 구슬이겠구나 라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컴플리트입니다. 우리가 완벽주의자를 보통 이제 되려고 대부분 완벽주의자가 되잖아요. 근데 어설프지. 그래서 제대로 안 되기 시작하면 안 해!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좀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 퍼펙트하고 컴플리트에 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나옵니다. 출발하시죠. You can be perfect. 당신은 완벽할 수는 있다. But you need to change the way you think about it. 하지만 너는 바꿀 필요가 있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너가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는 방식은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 완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완벽을 어느 쪽으로 접근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Perfection actually possible. 완벽함은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넣고 완벽이라는 것을 없앨 때만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문제점도 있고 좀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완벽이라고 하지 말고 완전이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예시가 출발하게 되죠. Imagine a basket player taking a free 15-foot shot. 15피트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한 2점 슛을 때리는 거고요. And the ball going through the net. Never touch the rim.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뭐냐면 네트를 통해서 촥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rim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rim이 뭐냐면 농구 가장자리에 있는 그 테두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때는 농구 잘하는 애들이 탁 쏘잖아? 그래서 탁 들어가지? 그러면 클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저는 이제 클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구 골대면 여기 있는 여기가 림이에요. 가장자리, 림. 고기를 닿지 않고 공이 쇽 들어가는 형태죠. 그래서 그걸 클린하다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한번 상상해 본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소리치겠죠. That was perfect shot. 훌륭해, 완벽해. 그리고 훌륭하기도 했죠, 실제로. The scoreboard reflect an increased point. 근데 이 점수판은 딱 2점의 상승만을 보여주고 반영할 뿐이에요. Now again imagine 이제 똑같은 선수가 few minutes later 몇분 후에 또 다른 15피트짜리 샷, 즉 2점짜리 샷을 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번에는 공이 hit one side of the rim. 가장자리 한쪽 면을 탁 때렸고요. Rolls around, 막 돌더니 stand still for a second and finally threw the net.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뭐냐면 조금 지저분하게 들어간 것이죠. 아까 있었던 한쪽 맞고 통통통통 도도도도도 슉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2점입니다. 아까 클린도 2점. 여기 맞고 또도도도도 슉또 2점. 텅텅도 2점. 2점, 2점, 2점. 인정? 오케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Announcer, announcer가 My comment wasn't ugly, that was. 그 샷이 얼마나 병신 같은가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좀 지저분한, 아우, 겨우 들어갔네요. 라고 아나운서가 코멘트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리고 또 그녀가 맞아요. 뭐, 아름다운 샷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농구 경기는 그런 아름답거나 이쁜 것의 기준으로 해서 such criteria로 결정되거나 승리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적혀 있죠. 그 criteria라는 단어 자체가 명사로 기준이란 뜻인데 농구 공을 무조건 3점 슛을 쫙 클린하게 써야지만 점수를 더 받고 뭐 지저분하게 들으면 1점도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완벽이 아니라 완전, 컴플리트한 것이죠. 완성만 하면 되는 것이죠. In this instance, 이런 경우에 공은 through the net 그리고 increase by the point
점수가 들어갔고요. 스코어보드에는 2점이 올라간 것입니다. In that sense, 그런 면에서 second shot, 두 번째는 첫 번째만큼이나 완벽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인 거죠. 자, 이 글의 냄새가 납니까? 어떤 냄새? 순서 문장 삽입? 오케이. 그래서 논리적인 구조를 한번 쭉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완벽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보자 라고 했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예시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완전 클린한 샷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클린 샷을 쓰면 2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시가 등장하게 되죠. 여기선 약간 어글리 샷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 S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 2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 예시나 두 번째 예시나 똑같은 2점이고 2점이면서도 완전하게 퍼펙트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완벽하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 완전한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쓰여진 글입니다. 논리적인 구성 요소를 먼저 발견한 다음에 우리가 딱 봤을 때 나와 있는 이 글의 순서 그리고 이 글의 연관성을 생각해 봤을 때 순서와 문장 삽입은 거의 완벽하게 시험에 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유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어휘 추론까지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문법적으로 어려운 문장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보다는 어휘나 문장 삽입 순서 쪽에 집중하시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번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